처음에 깜순이가 아침 한 8시, 9시 요쯤에 새끼를 한 마리 낳았는데요. 그 새끼가 힘이 너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 약한. 너무 힘이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신생아를. 그때 바로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방법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돼 가지고 이제 저기에다가 이렇게 해줬고요. 예. 그렇구나. 그 뒤로 오후 2시쯤 넘어서 얘를 낳은 거예요. 텀이 좀 길었네. 너무 길었어요. 이제 400g이 안 돼요, 낳는데. 조금 이렇게 되나? 예. 네. 깜순이가 너무 커서 얘를 이렇게 또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기서 이제 한 달 반을 셋이 돌아가면서 같이 잤어요, 얘네들하고. 아, 혹시나 얘가 저 잘못될까 봐. 아, 그리고도 하고. 맞아, 맞아.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저도 먹이고 해야 돼서. 어머니 얘 저 두 마리 세 마리도 힘들어. 얘네 밥그릇이 세숫대야 만날 거예요. 여기 밥그릇 여기 있고요. 이제 얘네는 사료만 먹지 않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눈빛 보니까 사료만 절대 안 줄 뿐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닭을 한 마리씩 먹었어요. 저 생닭 몇 호짜리? 생닭 그거 1.2kg짜리. 와, 엄청 큰 거 주셨네. 아, 그 큰 거예요? 1.2kg면 얼마나 큰 건데요? 네, 얘는 닭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돼지고기를 갈아가지고 얘는 먹이고 깜순이는 닭을 먹였었어요. 얘네도 이것저것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고기를 얼마나 주세요? 돼지고기 한 거 한 요만큼 제가 달아보지는 않았어요. 돼지고기 어머니 요만큼이면요? 아, 세액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정도 안 돼요. 그 정도 안 되고 한 요만큼이 요만큼, 조금. 지금 어머니 얼굴 크기만큼 동그라미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주고 계세요? 네네, 그렇게 주고. 아이고야. 근데 사료는 또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스스로 지네가 체중 관리를 하나 보다 그랬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것만 주겠어요? 어머니 또 뭐 주죠? 간식 줘요. 그니까요. 얘한테 날마다 혼나요. 간식 줬다고. 근데 달라고 하는데 예. 제가 안 줄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알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얘네들이 두 살 되면은 다 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레이 때는 36개월이 돼야 성견이에요. 아, 되게 그렇구나. 느리게 커요. 아직도 나이는 한 17 정도 됐을 거예요. 사람 나이를 따지면. 아, 아직 어려요. 그렇죠, 아기예요. 아기구나. 그리고 네. 얘네들이 하도 커가지고 무겁잖아. 네네. 관절에 관련된 게 조금 있어서 조금 좀 날씬하게 키우면 좋대요. 예예. 예. 딱 좋아요, 근데. 여름이 괜찮죠. 딱 좋아요. 근데 저기 저 깜순이가 걔는 골격이 좋아요. 골격이 좋고. 그러면 훈련사님, 얘네들을 제가 이제 듣기로. 네, 어머니. 이게 대형견들은 수명이 짧다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조금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면 저희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좀 덜 먹고. 너무 격한 운동 시키지 말고. 특히나 그레이트 댄처럼 크고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친구들은 하도 크다 보니까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뿜어내면 이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느리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서 저 약몰이게 드렸죠. 예, 예. 평생 약몰이 하는 애들의 평균 수명이 6세에서 8세예요. 하도 뛰어다녀서. 하도 뛰어다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또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네요. 장수에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그 정도 하면 얘네 20살까지 살지 않을까요? 살아야 돼요. 그죠, 어머니?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